와, 너무 좋다.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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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 이제 다 왔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반도 안 왔구만. 피디님 그럼 오늘 지금 저기 내려가서 어? 싱싱한 회 한 사발이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피디님 저기서 지금 맛있는 물고기가 잡혀서 지금 회를 팔고 있다니까. 아 정말 진짜 바다에 들어가서 잡으면 되겠네. 바다에 들어가 정말 이제 어?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역시 외국 공기는 차원이 달라. 어우, 모닝 커피 스멜. 어우, 이야, 야, 이 정말 한적한 여유, 스마트한 밤. 나무의 소리를 함께, 이 자연의 정취를 함께 즐기는 거야. 아, 그게 바로 이 땅의 맛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바로 나. 나는 도켓이야. Hello everyone. My name is 도켓. I'm coming in New York. In New York. Like it, funking, monkey, no fail. 오늘의 우리 도켓이 커피 한 잔과 함께 바로 여기 뉴욕에 왔다고. 아! 친구들, 사실 여기는 뉴욕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 도켓이 오늘 어디 왔느냐? 바로 울산에 있는 대왕암공원에 왔습니다. 도켓이 오늘은 또 여기 대왕암공원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친구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 도켓이 여기 딱 처음 오니까 와, 근데 진짜 여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야 여기 뒤에 봐봐 이거. 야 정말 웅장하지 않아? 공원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 또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원이 멋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도켓이 이 대왕암공원을 낱낱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너무 좋다. 아, 정말 요새는 도켓의 힐링타임이야, 힐링타임. 아. 이렇게 돈도 벌고 도켓은 계속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겠어. 아이 좋아. 가자. 룰루랄라. 여기 길 안내가 있네. 피디님께서 다 왔다고 했으니까 어디 보자. 그래. 와 이건가 봐. 이거 대왕교 있고 대왕암. 자 그래서 현이치가 도켓이 다 왔다고 했으니까. 어이?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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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 이제 다 왔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반도 안 왔구만. 넓어 보이는 거지? 좀만 가면 돼요. 아니 뭔지 넓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긴데. 아이 도켓 못 가요. 못 가 이거. 어떡할 거야. 도켓 안 갈 거야. 안 가. 야 온 보람이 있네. 이게 온 보람이 있어. 야 이 공원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해안 절경이라 해야 되나? 이 절경도 너무 아름답고 이 탁 트인 바다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듭니다. 도켓이. 와 이게 무슨 대왕암이잖아. 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좋다. 야 그렇지. 이게 바로 도켓을 위한 피디님의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저기 봐봐 저기. 좌판이야 좌판. 야 피디님 그럼 오늘 지금 저기 내려가서 싱싱한 회 한 사발이 하는 겁니까? 야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이게. 이게 지금 자꾸 뭐야 지금 이게 진짜. 아니 피디님 진짜 이런데 와가지고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먹는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진짜 이제 어떻게 도켓 여기로 내려가고 싶은데 도켓도 지금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와, 정말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아, 도켓이. 도켓은 사실 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외국에 온 것 같아. 외국에 있는 사진 같은 느낌이야. 자, 그러면 저 대왕교를 도켓이 한번 지나가 봐야겠죠. 자, 갑시다. 여기가 이제 대왕교. 지금 요 반대편이 대왕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곳을 잇는, 와, 근데 여기 정말 너무 좋다. 이 절경이 너무 아름다워. 와, 지금 바닷바람도 이렇게 부는 게 도켓이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우리 또 바다 한번 구경하고 가야지. 이야, 우와, 근데 여기 생각보다 높은데? 오, 높아. 신기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 야, 정말 너무 멋집니다, 친구들. 와, 그리고 저기 보면 해녕 선생님 계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도켓이 알기로는 이 해녀분들은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도켓이. 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울산인데도 불구하고 해녀분들이 계세요. 와, 아까 도켓이 봤거든. 완전 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셔. 이렇게 쑥 들어가셔. 와, 정말 해녀분들 존경합니다. 해녀 선생님도 여기 뭐가 잡히지? 아니, 그러니까 피디님, 저기서 지금 맛있는 물고기가 잡혀서 지금 회를 팔고 있다니까. 아, 정말 진짜 바다에 들어가서 잡으면 되겠네. 바다에 들어가. 정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아! 와, 근데 진짜 이게 그냥 일반 암석으로 된 그런 섬을 갖다가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계단이 정말 많아, 친구들. 이거 진짜 계단 많이 걷는 거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고지가 보인다. 가자! 야! 도켓이 대왕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온 기념으로 풍경부터 한번 쫙 보자고. 이야, 너무 좋은데? 이게 도켓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아니야. 와, 야.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공원이 크긴 커. 아까 저 등대가 진짜 멀리 있었던 데거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등대하고 거리가 엄청 먼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네요. 자, 그래서 도켓이 오늘은 울산에 있는 대왕암 공원에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정말 여기가 이제 바다에 있는 공원이긴 한데 굳이 바다까지 안 오더라도 아까 친구들이 본 것처럼 이 산책로가 너무 예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산책로만 즐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다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조금만 등대만 지나면 바다를 끼고 이렇게 산책로가 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대왕암 여기 마지막 목적지까지 등대에서부터 엄청 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막상 오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꼭 와서 도켓이 사진 찍은 곳에서 우리 친구들도 인증샷 이렇게 찍어주길 바래. 자, 그러면 도켓의 오늘의 동네 반바퀴 울산 대왕암공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